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 관심 가지실 만한 종목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종목, 관심 종목 한번 잘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매주 금요일에 또 한 주의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YB-OB의 대결 두 분의 전문가에게 좋은 종목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과연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먼저 차영주 소장의 픽을 볼까요? 코오롱 플라스틱, 강원랜드, 삼성전기, SK바이오사이언스, 더존비즈원을 가지고 오셨고요. 자, 스쿱 김상훈 대표의 종목은요. LX세미콘, 교촌FMB, SGC이테크건설, 한국공항, CJ프레시웨이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10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고 계시고. 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내가 궁금했던 종목이다. 내가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더 보내주세요. 유튜브 댓글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샵 3772번 문자로 이 종목의 목표가, 매수가도 궁금합니다.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 의견이나 궁금한 점을 반영해서 두 분이 설명해 주실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을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이런 어떤 신소재 이런 쪽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들이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 증권가에서 3분기 역대 최대의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전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다양한 쓰임새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공장이 타이트하게 가동되고 있다라는 게 증권사의 리포트입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 공장을 거의 뭐 풀 가동하다시피 해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그냥 물건이 잘 팔린다라기보다는 공장에 가동할 수 있는 능력치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 앞서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다시피 친환경과 관련된 지금 현재 신규 고객사들이 다양하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외 소재에 있어서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는 게 단순하게 과거처럼 경량화라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테마는 신소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어떤 소재 땅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어제도 좋은 시세를 보여줬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코오롱 플라스틱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상우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네, LX세미콘. LX세미콘이요. 네, LX세미콘은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을 좀 외주위탁 가공해서 하는 그 팹리스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 디스플레이 패널을 좀 구동하는 핵심 부품인 DDI 판매를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매출 105%, 그리고 영업이익 924%로 이제 2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하고 있고 1, 2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3, 4분기 역시 또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시장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나타나는 것으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좀 비대면 일상화로 인해서 이제 IT 기기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LX 세미콘이 수혜를 받지 않았냐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플렉시블 OLED용 DDI 공급량이 이제 전년 대비 한 15%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런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배경으로는 이제 대형 DDI 가격 상승이 좀 원인이 됐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3분기에도 10% 이상 인상이 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4분기나 뭐 내년까지도 좀 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만약 이 가격이 좀 상승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현재 실적으로 보면 이제 OLED 국내 업체 평균 PER이나 뭐 LX 세미콘 역사상 PER이 11.8배 정도 됐는데 지금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5.4%의 좀 연말 배당 수익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연말까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배당금을 안전 마진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무적인 주식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X 세미콘을 첫 번째 종목으로 김상훈 대표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유튜브에 변주공님이 아, 이거 아침에 팔았는데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LX 세미콘일까요? 아니면 차영 소장님의 코오롱 플라스틱일까요? 어쨌든 좀 수익을 보시고 팔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소개를 해드립니다. 해드리는 중에 여러분들 궁금한 점 언제든지 댓글로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고요. 자, 중국 시장의 개장 상황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을 했습니다. 0.16%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제 중국 쪽의 시장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도 그 상승세는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에서 3,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반면에 하락 중입니다. 0.26% 하락하면서 26,022포인트 선, 26,000선 지지를 일단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 출발 상황 맞고, 자, 일본 니케이 지수도 0.37% 일단은 상승세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뭐 전체적으로 오늘 동아시아 시장은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예, 강원랜드입니다. 뭐, 네.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 관심을 좀 뜨겁게 받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충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여행과 관련된 섹터들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는 우리나라만 이제 선언을 한 것이지, 우리가 여행을 가고자 하는 상대 국가가 선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제주도 여행과 관련된 뭐 여행사들, 상장사들 글쎄요. 뭐 그런 것들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항공사 같은 경우 국내 여행에서는 이익을 못 내고 있고 우리가 제주도 가는데 여행사를 이용할 리도 만무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고무적인 것은 강원랜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거리두기가 계속 시행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수의 인원이 가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뭐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여행업계에 있는 기업들이 비용을 상당히 많이 줄여놨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줄여놓은 것들 상태에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원랜드 이야기가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이제 정책이 만약에 시행되고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잘 선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교촌 F&B 좀 가져왔습니다. 네, 교촌 F&B. 네, 일단 교촌 치킨으로 좀 많이 알고들 계실 거예요. 일단 가져온 이유는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분기 매출이 12%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13%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브랜드 광고 및 골프 대회 후원 따라서 이제 그 판매 관리 비용이 좀 부과가 됐다는 것인데요. 이런 영업이익률이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좀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좀 보았을 때 이제 수제 맥주 공장을 6월 말쯤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제 맥주를 기존 가맹 사업장이 한 1,300여 개 정도 되는데 이것들을 조금 판매를 좀 늘리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해외 진출을 좀 본격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15개국 52개 매장에 좀 진출을 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고 좀 보면 일단 해외 및 신사업 매출이 27%, 뭐 86% 이렇게 영업이 각각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무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중동이나 뭐 이런 것들 중동 지역에서 이제 매장을 운영 중인 어떤 그룹을 통해서 이제 두바이에 좀 진출을 시작을 하는데 5년 내에 100개 매장을 목표로 오픈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2022년에 이제 월드컵이나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등이 있죠. 이제 치킨 관련주는 이전에는 이제 뭐 하림이나 체리브로 같은 것들이 부각이 됐는데 교촌도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을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촌 F&B를 김상훈 대표는 이야기해 주셨고요. 내년에 뭐 빅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있는 상황, 해외 진출도 양호하게 잘 진행하고 있다. 요즘 FMB의 좋은 모멘텀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교촌층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교촌 FMB 같은 주식을 점검해야 되는데 무슨 뭐 희한한 주식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뭡니까?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요? 예, 너무 뭐, 큰 기업 아닙니까? 너무 딱딱한데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이익단들이 이번에 보면 한 사업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부분들이 2분기 때 이익이 이제 골고루 이제 잘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이제 성수기에 진입을 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전 사업부가 현재 지금 이익을 낼 것이다라고 현재 증권가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가 MLCC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모멘텀들이 현재 지금 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삼성전기가 MLCC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자이고요. 굉장히 작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그냥 MLCC가 우리가 반도체처럼 이제 쌀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저는 필수제다라고 인식을 했더니 모양이 거의 쌀만한 크기예요. 또 굉장히 작은 그러한 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전력들을 우리가 이제 고르게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다양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 자동차 전장화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필요성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거의 독보적인 존재. 우리가 경제적 혜자라는 게 남들이 못 만들어내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 것도 경제적 혜자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기의 모습들은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 필요 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유님이 삼성전기가 희한한 종목이라니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무 좋은 기업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서 삼성전기도 좋은 거래 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SCC 이테크 건설 가져왔습니다. 네. SCC 이테크 건설은 이제 플랜트 그리고 토건 사업 터미널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토건 분무는 이제 분양 확대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확대와 함께 지분 투자 이익으로 좀 장기적인 수익성이 좀 개선될 여지가 좀 보이고요. 3, 4분기에만 이제 쿠팡 물류센터를 제외하고 세 건의 이제 물류센터를 좀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류센터에 좀 강세를 좀 보이는데 이제 이마트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도 인수했고 이제 SSG.com이랑 이제 시너지를 내서 쿠팡을 좀 상대할 예정인데 이런 쿠팡도 이런 풀필먼트라고 하죠. 이제 그 물류센터에 그 재고를 두고서 배송을 바로 해주는 이런 로켓 배송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류센터가 점점 좀 중요를 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수혜주가 바로 이 주식이 좀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신선식품 시장 온라인 쇼핑 성장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에는 51% 성장을 했고요. 21년 9월까지는 40% 이상 좀 성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신선식품 시장에서의 어떤 물류창고의 경우에는 이제 저온 물류창고가 좀 필요한데 온도 및 습도 조절 등 이제 더 복잡한 설비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설비에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게 이런 SGC 이테크 건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실적을 좀 바탕으로 좀 보면 PER이 지금 한 2.5배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건설업종 평균 PER이 한 8에서 9, 뭐 10 정도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의 어떤 강점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SGC 이테크 건설을 하반기에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김상훈 대표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 오늘도 불을 뿜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예, SK바이오사이언스를 우리가 좀 몇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주식이다. 저는 그래서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진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공모 당시에 있었던 그 락이 걸렸었던 물량,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기관들의 오버행 이슈가 현재 지금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이제 IPO가 기업 공개를 할 때 일반인들이 청약을 하죠. 그 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엔젤 투자들이 투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부딪히면 미리 사신 분들이 싸게 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물량을 일정 기간 못 팔도록
이렇게 걸어두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1년 단위로 이제 걸어두는데 이물량이 이제 풀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물량이 풀리게 되면 이분들은 공모보다 싸게 이제 미리 이제 NGL 단계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익이 나는 거죠. 물론 미래를 본다라면 안 팔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지만 이분들은 또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지 한 회사에 오래 투자하시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번에 우정사업본부가 그 카카오뱅크를 블록딜을 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백신에 대한 것들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단기 수급에 대한 물량들을 잘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락업 걸렸던 이 물량이 좀 풀릴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한국공항 좀 가져왔습니다. 한국공항이요? 네, 한국공항은 이제 항공기 지상조업이나 뭐 항공기 급유 및 판매, 그리고 화물 조업 등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가져와 봤고요. 2020년 기준 항공 운수 부문 매출액이 한 87%를 좀 차지할 만큼 일단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이제 국내 1등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운수 쪽에서 50% 네. 이상이고요. 여기서 이제 화물 부문과 여객 부문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일단 화물 부문을 좀 보면 이제 수출이 물동량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출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항공이 화물 전용 이제 여객기를 좀 많이 띄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혜를 지금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보시면 또 2분기에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섰거든요. 지금 몇 분기 내내 조금 적자를 계속 봤던 주식인 만큼 이런 턴어라운드 관련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중 여객 부문이 또 점유율이 45% 이상입니다. 이제 자회사 에어코리아를 통해서 이제 탑승 수속이나 뭐 출입국 지원 같은 업무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항공산업 개선 속도가 좀 빨라질수록 이런 한국공항의 실적도 동반해서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지금 국내선 수요가 19년 수준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 리오프닝 수혜주로 한국공항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해서 종목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공항 확인했고요. 자, 다음은 차영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더존 비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유튜브에서 장민님이 9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셔서 가지고 계시다는데 뭐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도 좀 한번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존 비지온이라는 게 제가 뭐 한 두어 차례 말씀 좀 드렸는데 그쵸? 최근에 좀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8만 원대 밑을 하회하다가 오늘도 이제 꼬리를 달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가 일단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우리가 더존 비지온 하면 생소하신 분들에게 회계 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어서 상당히 강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회계 프로그램과 클라우드가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냐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회계 부분에 있어서 더존 비지온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현재 그 회계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가 많죠. 이것을 이제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회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차트상 열려있는 부분들은 1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지금 단기간에 급등했던 것들 오늘 일단은 좀 조정이 좀 나와줄 때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조정이 조금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그렇게 매수 가격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차트가 조금 흔들릴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존 비전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입니다. 김상훈 대표님. 네, CJ 프레시웨이 좀 가져왔습니다. CJ 프레시웨이요? 네, 이전에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 나서 좀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일단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또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일단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년기 대비해서 한 7.8%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업이익이 191억으로 한 60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전년 대비해서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단체 급식 수주 물량을 좀 기대를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첫 번째로 뭐 학교나 이제 레스토랑 같은 그런 업체들에서 이제 좀 운영 노하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병원식 같은 이런 특수식들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또 많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수주 규모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기 때문에 하반기 예상 수주가 당연히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프랜차이즈형 수주가 좀 많았던 좀 상반기였는데 이제 이는 좀 앞으로 백신 접종률이 좀 높아졌을 때 이제 프랜차이즈나 뭐 대기업 계열사 수주 물량이 당연히 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좀 이는 좀 실적에 좀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턴어라운드 원동력을 좀 삼아서 신고가를 좀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위드 코로나 수혜주도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 CJ 프레시웨이 신고가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다섯 개 종목 중에 탑픽을 하나씩 꼽아 주실까요, 차윤 소장님은요? 저는 코오롱 플라스틱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상우 대표님. 저는 이제 SGC 이테크 건설을 하나씩 꼽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 또 유심히 조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종목 10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대표님도 고맙습니다.